안녕하세요. 세이카의 적방의 세이카입니다. 오늘 영상이 뭔가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새로 촬영 장비를 가져왔거든요. 뭐 대단한 카메라를 산 건 아니고 아버지가 쓰시다가 남긴 휴대폰이 있어서 그나마 카메라가 좋은 휴대폰이라서 가져와서 한번 시험 촬영 해보는 거예요. 그 4K로 촬영되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허접한 영상을 4K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4K로 보실 수 있어요. 오늘은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제가 전부터 예고했죠. 상학원, 그리고 스페셜 일러스트 에코팩, 그리고 대형 포스터 2종, 소설판 일러스트 포스 카드까지. 이게 얼마였지? 하여튼 지금 안 파니까. 한정판이라고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솔직히 말해서 이 작품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한 개 없어요. 진짜 저는 그냥 뭐지? 제목만 보고 이게 뭐야? 췌장을 먹고 싶어? 뭐지? 하고 그냥 나도 모르게 구매를 누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대충 훑어보니까 학원물 사랑 이야기고, 그리고 소설이 원작이고 만화가 나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인기가 있으니까 만화가 나왔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매해서 나쁜 건 아닐 것 같아요. 일단은 케이스는 굉장히 질이 떨어져요. 지금 버릴까 말까 생각하게 만드는 케이스인데, 일단 케이스는 둘째 치고 이게 일러스트 카드군요. 단순한 일러스트 카드에 이게 대형 포스터인데, 대형? 남녀 주인공인 것 같죠. 대형. 자꾸 대형이란 말이 좀 그렇긴 한데, 둘이 계절과 배경, 계절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었나 보네요. 일본 서점 대상 2위, 일본 현지 180무 판매작, 180만부 판매작, 국내 3반기 6주 연속 베스트셀러 등극의 감동 청춘소설 전격 만화화. 그렇다네요. 그림은 괜찮네요. 제가 싫어하는 그림체는 아니에요. 그나마 다행이네. 그림 상하로 나눠져 있고요. 제가 그 줄거리를 읽어봤는데 제대로 읽어본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대충 말씀드리면은 이 남자놈이 어느 날인가 일기를 주서요. 근데 그 일기에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여자의 뭐 동생이 뭐 췌장암인가 하여튼 몸이 안 좋아서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얘기의 내용이고, 그걸 신경쓰다 보니까 여자를 좋아하게 돼서 뭐 사귀게 된다는 그런 내용 같기도 하고, 제가 정확히 줄거리를 본게 아니라서. 하여튼 케이스는 좀 그렇다. 이게 에코백인데, 일러스트는 아까 그 포스터 여름거 일러스트가 들어있는 에코백인 것 같아요. 한번 뜯어놔 봅시다. 자그만치 에코백이 만원이에요, 이거. 이쪽에는 봄, 아까 두 장이었죠, 일러스트가. 이쪽에는 여름. 남자가 들고 다니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신발 주머니로 딱 좋긴 한데, 남자가 들고 다니는 디자인은 아니네. 큰일 났네. 쓸데가 없네. 제가 쓸데가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아마, 400명 기념 이벤트를 해서 사은품으로 날라갈 수도 있겠죠. 자그만치 만원짜리 에코백입니다. 일단은 박스에 넣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책은 제가 나중에 읽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읽어볼 책도 많고, 지금 뭐야, 볼 영화도 많은데 계속 사기만 하고 참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게 참 그러네요.